자료 요거 관련해서 위원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국정조사 초기부터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 재난 분야 공개본 요청을 했고요. 저 말고 수많은 야당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셨는데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까지 다 공유되는 공개본을 국회에만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식 명칭이 재난 분야 공개본입니다.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숙지하고 훈련해야 할 기본 지침의 공개가 도대체 어딜 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야 할 우려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서류 등의 제출 1항에 따르면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주무장관이 5일 내에 소명해야 하고 국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 법령에 근거해서 국가안보실장의 소명을 분명히 받아야 하고 또 합당한 근거가 아니라면 법령에 따라서 국무총리 성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요청한 자료만이 아니라요. 야당이 요구한 자료는 사실상 모조리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자료 요구에서 야당 의원이 센터장의 참사 인지 시점 및 시간대별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참사 시점, 인지 시점과 회의 참석 말고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안을 여당 의원이 질의하자 해당 의원실에 별도로 제출했다라는 답변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센터장 동선 같은 기초적인 사안들도 야당에게는 숨기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 야당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는 모르쇠 하고 여당 의원들의 자료를 그것도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건네는 행위는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정조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의지로 그리고 대통령실의 대응 기조로 볼 수밖에 없고요. 본 의원은 이런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원래 정부 여당은 한편이니까 서로 잘 대해주고 야당은 그렇게 대우한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 행태를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엄중하게 인식해 주시고 그냥 보고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대통령실에 엄중하게 경고해 주시고 이런 사태가 반복될 경우에 특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법률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건건이 국무총리의 성명을 받아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